검색해. 어이, 검색해.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스 맨디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RBB, Really Bad Boy로 컴백했는데요. 이번에도 저번처럼 여러분들과 이렇게 아이컨택캠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저희를 도와주시던 분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하세요. 그래서 내일 축가를 제가 감히 목이 갈라지네요. 제가 감히 불러드리게 됐어요. 제가 불러드린다고 했죠. 제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좀 엄청 떨어요. 멤버들이 없으면 더 떨고 떨리네요. 제가 더 떨려요. 아니 더 떨리시겠지만 저도 떨려요. 연습을 해볼 건데요. 화이팅! 일단 축가 노래들 리스트를 다 찾아봤어요.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마요. 축가 불러야 되는 노래는 연습을 안 하고 그대라는 사치라는 곡입니다. 뭔가 이 가사를 보면 이 사람과 함께해서 그 약간 결혼하고 나서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눈을 뜨셨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테고 차려진 식탁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림 같은 집이 뭐가 필요하게 하겠냐 어느 곳이든 그대와 함께라면 그게 그림이죠 막 이런 말들이 사귀는 것보다 결혼하고 나서 뭔가 와닿을 것 같은 말들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겪진 못했어도 그리고 제가 울렁증에 있어도 최대한 진심을 담아서 부르면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노래 가사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았었는데 단 한 번뿐인 결혼식에 제가 이렇게 감히 축가를 부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인 것 같아요. 좋은데? 괜찮아요? 다시 한번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대단한 자취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식을 만들러 왔습니다. 저희를 위해 고생을 해주시는 저희 매니저분들께 요리를 해드리러 왔는데 항상 집에서 제가 요리를 했었다면 이번엔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서 오늘 만들 메뉴는 계란말이랑 불고기랑 군전입니다. 맛있겠죠? 빨리 만들어서 점심시간에 가서 같이 점심을 먹을 예정이에요. 제가 저번에 계란말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치즈계란말이를 하다가 망했어요. 스크램블이 됐다는. 계란말이를 제대로 배워서 다음에 집에서도 해먹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출발! 일단 저를 도와주실 오늘의 셰프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셰프 안녕하세요. 소개, 셰프캠이니까 셰프 소개를 해주세요. 셰프 소개? 네. 저 SMT 총괄조각장 김유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란말이 한번 해볼까요?
어, 좋습니다. 네. 제가 계란말이 망했거든요, 한번 했다가. 네. 계란말 한번 배웠으면 금방 배워요. 아, 그래요? 응. 오, 꼬리, 꼬리. 이랬으면. 오! 오! 자, 다음 이제 웬디 씨가 반만 보세요, 반만. 반만? 오케이. 껴서. 뒤집고. 엄마야! 망했는데. 아니, 안 망했어요. 네. 마지막을 잘하면 돼요, 마지막. 어, 와, 되잖아. 오, 오, 깔끔하게 됐어요. 네, 네. 이것도 손목 스냅으로 계속. 네. 그걸 연습하면 돼요, 뒤집는 거. 오케이. 계속 하다 보면. 어, 빠졌어! 명란 빠졌어! 명란아, 들어가. 제가 빠지게 한 명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불고기 할까요? 네. 네. 어, 저 음식 이렇게 빨리한 거 처음이에요, 진짜 대박! 참기름 냄새 진짜 좋아하는데. 오! 어, 냄새, 아, 이 냄새도 담고 싶다. 오! 바비큐 파티. 뒤집어요, 지금? 뒤집겠습니다. 오. 고기야, 빠져라. 여러분, 바싹 불고기 완성입니다. 맛있겠죠? 굴전. 굴전! 네. 순서가 이거, 이거, 그것입니다. 네. 중불면 처음에 해서 달궈놓고? 네, 달궈놓고, 그렇죠. 저는 한식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한식이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은 엄마가 만든 음식도 맛있지만 네.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 더 맛있고 네. 미안해 엄마. 그 약간 손맛이라는 게 다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얘 익었다. 익었어요? 네. 저 감 좋아요? 익었다. 아, 이거 감 좋아요. 짠. 자, 웬디 씨가 다 네. 준비한 음식은 아니고. 아, 이게 그 플레이팅이었군요. 저게 왜 있는? 저는 고기랑 싸먹으라는 건 줄 알고. 아, 이게. 아, 이게 플레이팅이었어요. 겨울철에 꼬막이 유명하잖아요. 아! 꼬막? 네. 아, 저 꼬막 너무 좋아요. 꼬막 비빔밥 너무 좋아요. 네.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와, 와, 와. 간이 맞는 사람이죠. 오, 저 먹겠어요. 간이 맞아요? 와, 진짜 맛있어요. 뭐였죠? 미나. 미나리. 미나리. 많이 드셨나요? 네. 안 돼! 타라고! 밥을 그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오, 괜찮아요. 네. 제가 담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매니저분들 도시락 완성! 와, 이 무게가요. 아령 수준인데요. 운동이 될 것 같아요, 운동. 제가 한 도시락보다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덕분에 더 되게 많은 분들이 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얘들 화이팅! 바이바이! 항상 힘들어 하시는 우리 오빠들을 위해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뿅! 유명한 오빠죠. 매니저 오빠 임형균 오빠가 저를 찍어줄 거예요. NO! 이거 꼭 나와야 돼요. 약간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넓게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저번에 했던 도시락이 맛있다. 이번에 했던 도시락이 맛있다. 지금 이거 먹었으니까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전혀 자유한 거.